굉장히 순수하고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맑은 정신을 가진 청년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행동들도 자주 보여주고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희는요, 굉장히 물론 순수하다는 말은 새 친구한테 다 통하는 거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왜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정이 가는 그런 정감 가는 그런 다정다감한 수희는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그래서 많이 혼자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씨 착한 그런 아이랍니다. 굉장히 딱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은주 씨하고 손예진 씨가. 맨 처음에 캐스팅 제의를 받고 상대역을 알았을 때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고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은주 씨 같은 경우는 이 첫인상이 좀 차갑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지내보면 굉장히 뭐 밝고요. 그 분위기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 예진 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그대로 그 청순 가련 그 좀 대표적인 그 호박 씨 케이스 되게 잘해요. 연기도 잘하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 분위기도 참 잘 맞추는 것 같고 예진 씨는 기존에 갖고 왔던 그런 차분하고 이제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정말 잘 맞고요. 그리고 우리 차태현 씨는 평소나 평소나 그 브라운관에서나 스크린에서나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아마 굉장히 개구장이고 유머스럽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촬영장에서도 물론 그런데 이번 캐릭터는 조금 새로운 면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안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생각할 때도 각자의 캐릭터에 잘 맞는 배우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요. 좀 많이 까불었어요. 그냥 원래 성격보다 더 많이 밝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뭔 참나 다 연기였어요, 막 이러고 농담이고요. 그냥 너무 좋게 저는 친하면 많이 이렇게 장면도 잘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이었어요.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지환과 경희와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신인 감독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주장이 확실하고 아주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음이 많이 갔어요.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고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크게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좋은 작품이기 전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게 감독님이 먼저 저를 찾아주시고 했던 거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연출팀, 뭐 조명팀, 제작팀, 뭐 분장팀, 우상팀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우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감독님이랑 수인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다. 수인은 어떤 아이다.
그래서 감독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건지 좀 그랬었고 끝나고도 잘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잘 됐다. 잘 됐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영화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이런 좋은 상황에서 이런 좋은 스태프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만큼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간직할 거예요.